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이고요. 여기는 미국의 스카츠데일이라는 곳이고요. 2021년 북미성악회가 여기서 열리고 제가 코스 좌장 이걸로 세션을 초청받았기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랑 좀 많이 달라요. 미국 질병청에서는 백신을 두 번 맞은 사람은 혹은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달에 AUA가 원래 올해 오프라인 미팅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불과 20일 전에 온라인 미팅으로 바뀐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병원들이 의사들이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 그러면 진료 공백이 크게 생기니까 많은 병원들에서 의사들한테 가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라인 미팅으로 바뀌었는데 북미성악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질병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방역 수칙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행히도 2년 반 만에 드디어 성악회가 오프라인에서 열릴 수 있게 된 거죠. 오프라인을 해야지 온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학회를 해도 아무리 발표를 우리가 녹화하고 녹화를 잘하고 뭐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잘 왔구나. 예전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게 얼마나 고마운 거였나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팽창 임플란트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제대로 된 관점에서 제대로 된 연구를 진행한 걸 가지고 발표를 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북미성악회가 최고예요. 근데 그 기회가 없었으니 너무 답답했던 거야. 사실 그 사이에도 계속 기계는 발전하고 있고 테크닉도 발전하고 있고 프로토콜도 바뀌고 있는데 업데이트를 못했던 거지. 근데 이번에 와서 제가 수술하면서도 아 이거는 옛날 프로토콜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을 확실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그렇고 어떤 부분은 내가 하는 거랑 다르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좌장 역할이 하나 있었어요. 모더레이터. 이게 좌장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팽창형 임플란트에서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서 헤드 스크래처스, 머리 긁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그 케이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왜냐하면 결국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케이스들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좌장을 뭐 저는 많이 해보지는 않았으니까요. 이제 고작 해봐야 뭐 한 5년, 6년 전부터 좌장을 하게 됐었는데 보통 좌장은 그 필드에 있어서 충분히 경험이 있고 다른 동료들한테 자신의 경험이 어땠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잘 찾아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좌장한테 요구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좌장은 내가 하고 싶어요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좌장을 할 때 제 옆에 앉아있던 의사들이 저한테는 슈퍼스타들이에요. 제가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하면 수련이 다 끝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 해 한 번, 두 해 한 번은 AUA 참석, 미국 학회를 참석했었거든요. 미국 비뇨기과 학회를. 그때 핸즈온 코스라고 있었어요. 핸즈온이라고 해서 손을 대서 수술한다, 뭐, 그러니까 좀 더 잘 가르쳐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때 지금 제가 하는 팽창형 임플란트에 대해서 강의를 한 사람들이 오늘 제 옆에 있던 르로이 존스, 라파엘 캐리언, 그 다음에 그 제럴드 헨리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선생님이 닥터 윌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소위 말하는 군번으로는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 느끼기에. 그분들은 저보다 한참 더 경험도 많고 진짜 락스타거든요. 아니 그분들 옆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경험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별로 이제는 학회에 대해서 많이 안 떨거든요. 처음엔 또 엄청 떨었지. 누구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젠 잘 안 떠는데 오늘은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뭐 막 약간 시험 받는 그런 기분? 그런 거였어요. 일단은 지금 뭐 해외에서 무슨 세미나 같은 것들에 참석 요청은 이제 좀 더 많아졌어요, 사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하지만 코로나 풀리니까 이제 조금 더 자주 나오지 않을까? 좀 더 자주 학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